최종 결승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후의 대결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하는 건 마켓의 풀 컬렉션입니다. 포토그래퍼, 모델 등 지인 찬스도 가능하고요. 각 팀만의 색깔과 마켓의 매력을 아낌없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챙겨오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패션셀러 서바이벌 탑셀러, 드디어 마지막 관문 파이널 미션만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결정될 최종 우승팀에게는 에이블리에서 1억 원의 상금과 3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제공하고요. 2등, 3등 팀에게는 5천만 원의 마케팅 비용이 제공됩니다. 자, 그동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비에이블 투 팀 그리고 레터 프롬문 팀 나와주세요. 결승! 이거 탑2다운 모습이. 네. 반가운 얼굴들이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데. 레터 프롬문 룩북을 저랑 합을 벌써 2년 넘게 맞추고 있는 그 정소정 포토님이랑 그 포토님 같이 일하시는 파트너분? 이 미션을 조금 잘 알고 웨어하우스를 좀 몇 번 겪어본 분들이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서 클로즈미 분들을 모셔왔습니다. 여기에 참가하셨던 카일라 팀 멤버님 세 분 다 오셨고 다른 데에서 촬영하면서 합을 좀 오랫동안 맞추신 오상아 포토님을 섭외해가지고 지금 모셔왔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긴급 지원 요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성공적인 것 같아요? 거의 저희가 어벤져스급이 아닌가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비에블 투 팀은요? 말해 뭐 하나요? 네, 카일라 오랜만이에요.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데 네, 어떻게 함께하게 됐어요? 비에이브투 대표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파이널에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게 커서 오늘 꼭 1등 저희가 만들고 싶습니다. 1등 시켜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멋있다. 우리 저기 클로젠미는요? 어떻게 함께하게 됐어요? 아니, 1차에서 아쉽게 떨어졌는데 저희를 불러주셔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의 퀸메이드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동선으로 최고 효율을 내는 맞아요. 전략입니다. 딱히 준비 안 해도 저희는 매번 좋은 퍼포먼스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아, 무서워. 아, 근데 비에이블투가 진짜 무서워요. 하나도 준비 안 한 것처럼 하고서는 맞아요. 준비 다 해와서 아까... 진정한 탑셀러를 결정하는 최종 미션입니다. 마켓의 메인 컨셉을 보여줄 마켓 뮤즈룩입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제한시간 2시간 동안 마켓 뮤즈가 입을 베스트 3벌의 룩을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결승전인 만큼 스페셜한 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애정어린 평가를 해주셨던 심사위원 3인의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집니다. 피드백 한 번에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심사위원 3분 중에 한 분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들어주시면 그분이 내려오셔서 5분 동안 어드바이스를 해주실 겁니다. 제 이름을 또 적어주시면 네, 혹시라도 내려와가지고 제가 놀리고 한번 헤집고 좀 기강을 한번 잡고 싶다. 우리 팀 기강이 좀 해이해졌다 이러신 분들은 제 이름을 적으셔도 예. 오늘은 백인의 평가단이 아닙니다. 오늘은 에이블리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의 구매로 평가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단위가 다르겠죠? 진짜 진정한 탑셀러를 오늘 진짜 고객분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후회 없이 모든 걸 쏟아 부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파이널 미션. 부츠 싹 챙겨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미션에 활용될 모든 옷은 넘버원 스타일 쇼핑 앱 에이블리에서 지원합니다. 자리 성공했어요? 오빠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까? 이제? 이제 여기서 셀렉 해볼까? 내가 창 띄울게. 와,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 대박이다. 블러즈 근데 이렇게 러블리한 블러즈는 계절감이 너무 여름.
못해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이거 가져왔어. 어, 오, 이쁘다. 이거 예쁘다. 어, 그거 진짜 예쁘다. 여기 트위드 자켓 가져왔어요. 오, 트위드 자켓 있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랑 이거잖아요. 네. 더 아이템 가져오지 말고 네네, 하나씩 완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최유정 씨. 네. 코트로 착장할 거 코트 한번 골라보세요. 나 지금 저거 하고 있는데, 청바지 하고 있는데. 아, 청바지? 오케이, 잠시만 청바지 그럼. 색깔 하나는 좀. 오늘 공진단 또 안 챙겨왔대요. 본인이 챙길 수 있는 건 본인의 정신과 공진단이라고 하셨는데 공진단을 두고 오셨습니다. 그 말은 정신도 두고 왔다는 거죠. 준, 나 이거 좀. 이거 한 번에 예쁘게 잘라줄 수 있어? 예쁜 짜면요. 너네 것들은 다 예쁘게 다 됐던데. 저기. 아, 그래? 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나 이거 그때처럼 이렇게 이거 발코셔츠 자르려고 하거든. 깔끔하게 해줘. 오, 저기 왜 오늘 도전하는 느낌이지? 우리가 문제네. 청바지가 아니 진짜 없어요. 저기서 청바지 막 다 가져갔어. 제가 생각하면 완전 중청인데. 청바지 다 골랐지? 청바지 다 골랐지? 청바지, 청바지 다 없앤다. 일단 여기서도 헤맬 것 같아서 안 쓰는 거 아예 다 빼버릴게. 아, 위에 올라가는 시간도 아까워. 아, 나 현기증이 나. 그 뭐지? 보고 여기서 나는 헐렁한 거 위에다가 우리 PTA로 이렇게 딱 뭔가 잡아줬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이. 지금 룩 완성된 거 있어요? 지금 승현 씨 촬영하고 있나? 네. 오케이. 오빠! 응? 오빠는 템플릿 만들어요. 카피라이팅. 지금? 오! 야, 내영아. 여기에 뭘 뿌리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나 내가 봤을 일로와봐, 때는 일로와봐. 배색되는 게 예쁜 것 같아. 보면서. 봐봐. 그래서 이거를 그라데이션으로 하고 싶은데 무슨 색깔로 할까? 너 핑크가 예쁜 것 같아. 아예 배색 되게. 어차피 할 거는. 아니면 조금 대중적으로 갈까 봐.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 옷에 정해지는 거 같아. 우린 어차피 블랙이랑 화이트야. 그리고 지은이네는 지금 셔츠 찾고 있는데 화이트 셔츠 아니면 핑크 톤으로 간다고 했거든? 아니면 베이지 톤. 그래서 너가 좀 컬러풀 하긴 해야 돼. 블루로 할까? 블루로 하자. 그럼 이렇게 밑에서부터 그라데이션 할게. 아, 드디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느낌? 완전 그냥 레터프롬분 보여주라고 이렇게 판을 깔아주신 느낌이어가지고 아 그래 판 깔렸으니까 한번 레터프롬분을 제대로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개인의 일을 좀 잘 분담해서 각자의 포지셔닝에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원하는 그림 나왔나요? 워, 너무 귀여운데 지금? 나는 퍼목도리 했으면 좋겠는데. 퍼 뭐 하든 지금 네. 룩이 너무 귀여운데 괜찮아요? 네, 판매는 될 것 같아요. 판매는 잘 될 것 같은데. 난 너무 좋은데? 판매 하려고 하는 거. 네, 그렇죠. 부츠가 컬러 좀 뜨지 않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 뭐. 나쁘지 않은데? 요 아이템으로 확정입니다, 그러면. 있고? 의정 씨, 이거 아이템 확정 시킬게요. 요대로 갈게요. 네네네. 그러면 아이템 하나. 하고. 잠깐, 우리 뭔가. 우리 볼까요? 아, 김재님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디 계시지? 아, 김재님 부르자. 너네 이거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 김재님! 언니! 진짜 뭐야? 그 가격이만큼 설득이 돼야 돼. 그러니까 너무 얇은 것들만 이렇게 입고 나면은 사람들이 좀 비싼가 하고 안 살 수가 있고 뭔가 좀 가격대가 나가는 그 살만한 것들이 하나씩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난 여기다 그냥 터틀넥 같은 거 하나 더 입으면은 계절감도 지금 너무 추워 보여서 좀 니트 같은 거 터틀넥이나 이런 식의 해서 조금 뭔가 따뜻한 느낌으로 연출을 좀 더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의정아, 이쪽에서 찬스 써버릴까? 아, 지금 찬스 써서 룩 한번 점검받자. 내 생각인데. 나는 찬스 써라. 어디서 우리? 예, 실장님. 아이고. 드레스가 하나 팁을 주자면 네.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해보니까 네네.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겨울이잖아요. 아우터를 중요하게 볼 것 같아. 베이직한 걸로 고르는 게 나는 판매가 더 많이 될 것 같아. 아이템 문화해도 스타일링을 훨씬 스타일리시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스타일링을 좀 멋있게 좀 파이팅!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 여기 세워놓고 어느 걸 바꿀 거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패딩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코트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이거를 둘이 이렇게 바꿀까? 한번 지금 바꿔 입어보세요.
그리고 패딩으로 그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이템, 세상에서 제일 무난한 패딩. 일단 아니야. 컬러가 아니야. 패딩 아니야. 민준님 부를 거래. 미라. 야 부른다. 민트킴님아 그쵸 봐줘. 저기 위를 락커로 하나하나 해가지고 저희가 좀 유니크함을 하긴 했거든요. 그라데이션 락커 니트를 해서 크롭으로 자르고. 근데 여기 이 치마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작아 보여. 키 작아 보여. 키 작아 보여. 베이지도 나쁘잖아. 근데 일단 잘라야 되는 것 같아. 그때처럼. 무조건 잘라야 돼. 이게 왜냐면 이게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유가 이게 길어서 그래. 맞아, 이거를 자르면 또 시원해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나도 지금 오늘 주고 싶은 어드바이스는 할리. 진짜 저희가 막 갈피 못 잡고 있을 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피드백이었어. 너무 좋은 말이겠어요. 그 피드백 바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여가지고 바로 반영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뭐든 다 소화해버리네요. 신기하다. 잘 어울려. 그치? 진짜 잘 어울려. 신기해요. 네네. 아, 나는 저렇게 입는 20대들 많이 봤어요. 10대들도 많이 봤는데. 아니 근데 저 미니스커트라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잘라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너무 답답해 죽겠다 지금. 여기 워딩 꼭 좀 도와주세요. 나 잠깐만 촬영 갔다 올게. 아 저 간다. 뛰러 간다. 안돼. 이게 미쳐. 아니야. 스테파니리. 네? 선생님, 화이팅! 아니 근데 저기 룩 지금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찍으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지혜 실장님이 어쨌든 되게 좀 심플하게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매칭을 해라 했는데 그 거기에서 빠진 포인트가 힙한 거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지금 너무 노멀해 지금 다. 아니면 이거를 크랍으로 잘라버리면? 그러자. 뭔가 좀 더 네. 그 패딩도 아까 입었던 거 되게 이쁜 거 있었는데 네네네, 지금 너무 다 웨어러블 해가지고 비에블드의 색깔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다른 팀이랑도 비교했을 때 지금 너무 노멀하게 가는 것 같아서 자르거나 그런 것들이 베이직하지만 네. 거기 안에서 조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좋은 지적이시다. 좋은 생각. 아니야, 그냥 가. 이젠 됐어. 진짜 너무 이뻐. 그 벨트 같고. 너무 지금 근데 너무 미라야, 너무 아미라야. 너 가서 세 명 있는 사진 빨리 찍어서 나 줘야 돼 이제는. 지윤아, 어? 나 한번 넘겨줘. 사진? 나지, 나 맞죠? 왜냐면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네. 저희 지금 전체적인 룩이 완성돼가지고 세 개 다 한번 전체적으로 총괄 평가를.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겨? 일단은 판매 때문에 다 바뀌었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판매를 하더라도 예뻐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솔직히 말해서 옛날 패션 같은 느낌이 들고 예쁜 심플함이어야지 지금은 사실은 정말 보여요. 판매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게 보여요. 가격대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캐주얼해서 정말 승산이 있는지. 색깔을 저희 색깔은 다 잃긴 했죠. 네. 근데 그게 진짜 옳은 건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목도리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목도리 뺍시다. 목도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때까지 보여주는 색깔 다 잃어가지고 패션이 너무 올드하고 뭐 그렇다 그래서 올드하고 캐주얼하고 강렬하고 이거를 기대했는데 바꿀 수 없죠 지금 시간상. 멘붕 왔어 지금. 오빠라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다 바꿔야 되나 나라면? 다는 안 돼. 근데 이런 반응 얘는 예상했잖아. 예상한 거잖아. 아니 예상 안 했는데. 나는 너가 처음에 그렇게 할 때부터 예상하고 한 줄 알. 아닌데. 오빠까지 그렇게 말할 줄 몰랐던 거다 저는. 이제 진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내가 진짜 잘못 생각했나. 정면에서 딱 세 명이 이렇게 딱 나오게도 찍어주세요. 아니 지훈아 가로 사진 세로 사진 잘 체크해서 봐봐. 그리고 포팀 세로 위주로 찍어주세요. 근데 이뻐. 좋아. 근데 컨셉이 너무 재밌어. 내가 봐도 재밌어. 맞아. 끌려. 세 명이 뭐지
벗어나 있는 사진 말고 좀 이렇게 모여서도 찍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여서도 찍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바꿔 입은 거죠? 이걸로 가주세요. 시간 없을 것 같아서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는 솔직히 너무 부딪혀가지고 네 이걸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갔다 올게요. 저희 이대로 갈게요. 아까 그 장소로 다시 가요? 네. 거 치마만 맞죠? 치마랑 밑에 신발이랑 아니 저거 워머. 어.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썸네일 또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오히려 지금 비비가 뜬다. 비비가 좀 더 붙어가지고 더 친하게 해주세요. 둘, 셋. 하이, 하나, 둘, 셋. 하이. 가자, 이제. 나 힘들어. 때려쳐. 나 힘들어. 이제 저 주세요, 저 주세요. 하나라도 끝내야 되겠어. 3개는 보내. 아, 3개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오, 완벽해, 완벽해. 포토님, 저희 보정한 거 주세요. 주세요, 지금. 지금 줘, 보정한 거. 주세요, 보내주세요. 지금. 네, 지금 올려요. 다 했어요. 네. 저희 포토님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나올 뻔했대요. 이거 하면서 하셨다고 했어. 왜냐면 제가 막 여기서 소리 질렀거든요. 포토님, 지금 보내세요. 보내주세요! 사진 보냈습니다! 맞아. 사진. 그 대표님, 혹시 그 아까 전에 조금 A컷으로 살릴 만한 거 한 세네 장? 세네 장만 여기 그 단톡방에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완성포도에 네 장 올렸어요. 어디에? 클라우드에. 새로 아 완성 네 마지막 한 장 올리 하고 있을게요. 네 자 마지막 미션 종료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아 진짜 힘들겠다. 어떡해. 힘들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 어떡해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어. 그냥 골라 그냥 한 장이라도 올려요. 좀 연결해야죠. 좀. 마지막 착장을 말하는 거예요 오빠는? 어? 그거 올려야지. 지금 사진을 아예 옮길 수가 없어요? 고르기라도 하면 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레이아웃 잡을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라스트 미션 종료까지 단 5분 남았습니다. 일단 이거 두 번째 착장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진 없어요, 언니. 두 번째 착장이 뭐야, 누구였어? 나. 나 오빠 이걸 눌러야지. 이거 눌러서 선택 다다다다 해서 다 저장시켜. 빨리 한 개만 더 올려줘요. 한 개만 그냥 빨리 올리세요. 오빠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그거 빨리 일단 업로드만 그냥 일단 저장 눌러놓고. 그냥 연결만 쭉 해서 좀 주세요. 아, 지금 연결 그거 할 때가 아니고 그냥 다 저장해서 올리셔야 돼요, 그냥. 자, 이제 미션 종료까지 1분 남았습니다. 이거라도. 아니, 올려요, 올려야 돼요. 그냥 한 개라도 올려. 그냥 올려요. 티 나도 괜찮아요. 한 개라도 올려요. 그게 중요해요. 그냥 그거 다 저장해서 올리세요. 긴 치마 버전이든 뭐든. 오빠 그냥 다 빨리. 아니야. 아니 할 수 있어. 침착해. 됐어? 됐어? 진짜 됐어? 오케이. 한번 봐볼게. 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10, 9, 8, 7, 6, 5, 4, 3, 2, 1. 미션 종료되었습니다. 아, 올렸어요? 못 올렸습니다. 두 개 올렸어요? 두 개인데 두 번째 거 사진이 못 들어갔어요. 두 번째 게 아니 사진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올라갔어요. 사진이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넣고 세 번째 거를 하는 게 오히려 두 개라도 살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세 번째 거 먼저 하라니. 못 올렸어? 하나밖에 안 올라갔어요, 사실은. 집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순위가 바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지 공개해 주세요. 바뀌었습니다.
아, 비에블투팀 뭐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마지막에 착장을 바꾸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두 개라도 업로드한 것만으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미션이라는 게 사실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 상태로 이제 승부를 한번 봐야죠. 아, 눈 마주치면 안 돼, 저희는. 자, 먼저 레터프롬문 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브랜드 하면은 고객님들이 다 조금 특별한 날에 입는 옷, 좀 설레이고 싶은 날에 입는 옷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그럴 때 많이 입어주세요. 그래서 저희 뮤즈 자체를 공항에 가시는 그런 좀 뭔가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모인 그런 MZ세대 분들을 저희의 뮤즈로 정해서 저희 이번 컨셉 자체가 TPS 에어포트인데 이 TPS가 탑셀러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탑셀러 에어포트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보딩패스를 해서 해외 화보 촬영을 가는 그 연예인 분께서 입는 이런 공항 룩을 레터프롬문의 버전으로 이렇게 꾸며보았고 트위드 자켓이지만 너무 클래식하지 않게 딱 이렇게 공항 갈 때 입고 싶어지게 그렇게 매치를 해보았습니다. 그 마지막은 다 앞옆띠를 넣고 조금 재밌게 저희 룩 자체를 이렇게 캐리어 안에 넣어가지고 재밌게 이렇게 올인원 세트다 이렇게 느낌을 따서 넣어봤습니다. 여기 이 여권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 누가 내는 거예요? 저희가 같이 내는 거예요. 이번 근데 이번 착장 저희 더 예쁘지 않았나요? 네 그냥 좀 꽤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희 컨셉도 되게 재밌었고 룩들도 되게 엄청 다양하게. 두 번째는 그 저희 직장인의 출장 공항 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가는 회사원인데 그래도 레터프롬문만의 어떤 러블리함과 소녀스러움이 같이 가미된 그런 오피스 룩을 저희가 한번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룩은 저희가 사실 저희의 모든 거를 조금 갈아 넣은 그런 착장인데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온 미술대에 다니는 그런 대학생을 한번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코디를 해보았어요. 하나하나 저희가 락커로 다 그라데이션을 준 부분이거든요. 근데 부담스럽지 않게 또 뒤에는 하지 않았고 앞에만 이렇게. 엄마한테 혼나는데 그죠? 사실 제가 되게 좀 놀랐던 게 제가 레터프롬문을 원픽을 줬던 적이 없더라고요.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은 아 원픽 있었다면 너무 좋았겠다. 보딩패스 이 첫 메인 사진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할까? 정말 마케팅적으로 와 완벽하다. 제일 놀랐던 거는 셔츠 레이어링. 가까이서 안 보면 잘 몰랐었거든요. 되게 조금 심플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한 번도 시도를 못 해봤던 그런 걸 도전시켜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스타일리스트지만 정말 또 많이 배우고 가요. 저런 기본 매니시한 자켓부터 트위드 자켓, 트렌치코트, 패딩 점퍼 솔직히 하나씩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고 되게 베이직한 아이템이거든요. 또 준비성이나 또 미션에 임하는 태도랑 열정이 그냥 괜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흠잡을 게 없이 완벽했습니다. 뭔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 그런 좀 고객들한테 되게 좋은 경험을 주고 싶구나. 그 현장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이런 레이아웃이 2시간 안에 정말 저도 진짜 배우는 게 많아요. 레터프롬문을 보면. 이런 삭스 포인트, 뭐 셔츠, 블라우스 그리고 즉흥으로 만든 티셔츠. 저는 이게 되게 레터프롬문이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느껴져요. 정말 탑셀러의 면모를 보여준 레터프롬문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막 미쳤다고 1등 할 거 같다. 이러다 우승 하겠는데요? 막 이러면서 1등 할 거 같다고 계속 난리예요 지금. 자, 비에블 투 팀. 두 가지 스타일링밖에 업로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이때까지 함께 해주셨던 모델분 그리고 이번 미션을 늘 도와주러 온 카일라 팀, 모델을 뮤즈로 삼아서 저 앞으로 비에이블투가 가고 싶은 방향,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서 가야 할 방향으로 자꾸 룩을 완성하였습니다. 대중과의 타협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저희 첫 번째 판타지아 키샤 룩 세트는 첫 번째는 좀 고급스럽게 가보고 싶었어요. 저희 좀 스트릿한 무드긴 하지만 아이템 하나하나가 이때까지는 어떻게 소재 부분에서 조금 약했던 것 같았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올 함유량이 높고 이제 페이커가 아닌 리얼 양털이 부착된 저희 모델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뭐 더 설명 드릴 게 없네요. 정말. 설명을 드릴 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네. 쥐어짜서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조거 팬츠라고 하면 굉장히 스트릿하기도 하지만 이 위에 그냥 일반 자켓 같은 것들도 같이 소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저희가 꼭 비에이블투가 꼭 톡톡 튀는 컬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간 톤 앤 매너 자체를 무겁고 따뜻한 톤 앤 매너를 또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도 해석할 수 있다. 저희 두 번째 룩은 판타지아 요니 룩. 수면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룩. 비에이블투가 이때까지 가장 표현하기 어렵고 표현하지 않았던 좀 러블리하고 큐트한 이미지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앵클부츠랑 이런 저희가 아이템 하나하나 선택을 한 게 일단 어제 너무 추웠어가지고 저희가 계절감을 내려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완전 겨울 무드로 가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모든 분들께 감사했던 그런 인사와 그리고 또 저희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계기를 맞아 마지막 피날레를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비에이블 2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그런 무드를 입고 그냥 다 같이 행복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싶었거든요. 네. 사실 마지막으로 교체되면서 사진을 못 올리게 했는데 정말 재밌게 나왔는데 너무 아쉽네요. 중간중간 그냥 사진이라도 끼워 넣지 그랬어요. 그 저기 입고 계신 거 너무 아까워서. 이번 미션에서는 어쨌든 대중들과의 타협을 조금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나는 팬인데 그 모습이 조금은 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좀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판매는 그래도 되게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세 번째 룩이 저는 사실 이 중에서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는 왜 저 후드티를 선택을 했을까? 정말 스트릿적이면서도 뉴트럴한 컬러에 비에이블투만의 조금 그 다크한 감성이 있잖아요. 그게 딱 보여서 아, 이 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너무 끝까지 잘해주신 것 같아요. 패딩 룩이 너무 아쉬워요. 저희가 지나가면서 너무 예쁘다 했는데 못 올린 건 너무 아쉬운데 사실 비에이블투가 좀 순탄치 않았잖아요. 항상 굴곡이 많은 그 드라마가 있는 팀이었잖아요. 항상 결과로 보여주는 팀이어서 앞으로 조금만 더 안정적이게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브랜드를 이끌어 나간다면 더욱더 눈에 띄는 브랜드가 될 것 같고요. 저한테는 되게 희망을 안겨준 팀이었어요. 뭔가 아, 이 팀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아마 많은 도전자들도 비에이블투를 보면서 많이 변화했을 거예요. 성장하고 저런 것도 하네. 나도 우리도 좀 더 도전해볼까? 아마 마지막에 조금 많은 부담감이 있었고 고민이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에이블투의 색깔을 정말 사랑합니다. 지지 않고. 멋진 도전에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드라마에서도 우여곡절 많은 주인공을 더 응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비에이블투가 공개가 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나갈까 봐. 어떡해요, 대표님 좋아하시는 거 감사해요. 이렇게 눈 떨어지고 제가 잘못하면 카일라 팀이랑 저희 팀이 다 잘못되는 거니까. 이제는 또 저희 도와주시러 오신 분들 때문에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자, 집계 결과가 제 손과 그리고 모니터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 평가단들이 구매한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개수만 공개하겠습니다. 예. 개수만요. 하나는
개고 하나는 6천 6천 개가 근데 밑에 있는 게 두 개 우리 거 아니지? 4대 5도 우리 거 아니지? 6천 개. 과연 6,455개를 판매한 팀은 어떤 팀일지 1등을 차지한 팀은 어떤 팀인 것 같으세요? 레터 프롬문 팀 보시기에 저희였으면 좋겠어요. 레터 프롬문 팀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공개해주세요. 1위. 자 여기서 금액을 이제 발표를 할 텐데요. 순위가 바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지 금액 공개해주세요. 밝혔습니다. 자, 비에이블 2 팀이 개수는 적게 판매가 되었지만 현재 판매 금액으로는 레터 프롬문 팀을 앞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비에이블 2 팀의 40만 원대의 세트가 있었죠. 만약 3위의 자리에 비에이블 2 팀의 아이템이 등록이 된다면 압도적으로 비에이블 2 팀의 우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 또 저래? 자, 뭐 더 이상 끌지 않고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3위가 어떤 팀인지에 따라서 우승이 결정짓게 되게 됐습니다. 탑셀러, 그 영광의 우승을 차지할 주인공은요? 레터 프롬문 팀입니다. 아쉬워. 들고 왔으면 됐어요. 눈물 나네. 자, 아 너무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총 금액 놀랍게도 총 금액 28억 6,495만 1,000원으로 레터 프롬문 팀이 우승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자 레터 프롬문 팀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승 소감을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되게 막 나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진짜 나와서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이고 판매에서 제가 제일 이렇게 손이 많이 갔던 이 룩이 제 판매량이 좋았던 게 전 너무 뿌듯합니다. 어떡하면서 아 내가 만년 2위만 뜨는 거 같잖아. 무슨 그런 소리를 맨날 2위만 자 비에이블 2 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우승을 아쉽게 놓치게 됐습니다. 우리 비에이블 2 팀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이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팀을 꾸려서 나오신 네, 거죠? 네, 맞아요. 근데도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보다 더 네, 비에이블 2에 대한 열정이 네, 누가 봐도 아,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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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열정적인 친구들을 만나 새로운 이런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저희 열정이 TV에 잘 보여줬으면 합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 사줄 테니까 DM 보내라고? 저희 바로 오세요. 아 바를 운영 또 하시니까 네 우리 또 시국이 좀 좋아지면 바에 가서 또 한잔 하는 걸로 네네 네 아, 우리 문수건 세컨 팀 커먼 유니크 팀 유인어프 팀, 제로스트리 팀, 클로젯미 팀, 레터프롬문 팀, 비에이블 2 팀, 카일라 팀까지 이렇게 참여해주신 우리 8팀 모두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탑셀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진짜 강하게 느낀 거는 정말 소비자 마음 잘 모르겠다. 이 되게 단순하면서도 심플한 것에 어떻게 나의 것을 되게 넣어가면서 소비자를 설득시킬 것인가. 이거를 성공한 친구들이 결국에 탑셀러가 됐잖아요. 아, 저 어려운 것들을 저렇게 짧은 시간에 해나가다니 진짜 리스펙해요. 네. 사실 제가 하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저만의 그 길을 걸어왔고 제가 하는 게 정답인 줄 알았었는데 참가자분을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배운 게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좀 뜻깊었던 시간? 집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구매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되게 좀 신기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순위가 막 사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너무 대단하세요. 처음에 한 팀씩 떠날 때 마음이 아팠거든요. 나중에 이 지옥 같은 현장을 보고 나서는 아, 저거 떠나는 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가는 발걸음이 가볍달까? 그런 모습들 보면서 탑셀러에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레벨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진투를 해야겠네요. 해야죠. 시즌2 해야죠. 우리 에이블리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